1층 웰컴 스테이지는 컴퓨터의 마더보드를 신체 사이즈로 재현한 컴퓨터 극장이라는 컨셉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무로 만들어진 소장품은 바로 1964년 엥겔바트가 만든 최초의 마우스입니다. 여기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서는 18년 전에 만들어진 바람의 나라를 최근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플레이 해보세요. 여기에 있는 PC5150이 1981년에 출시되어 대중화되면서 PC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웰컴 스테이지의 하이라이트인 애플1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는 회사인 애플에서 40년 전에 개발한 개인용 컴퓨터로 최초로 키보드와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럼 저를 따라 2층으로 가보실까요? 게임 속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는 오픈 스테이지는 게임의 역사를 조망하는 공간입니다. 스페이스 인베이더부터 겔라가, 제비우스 등 여러분도 아시는 게임이 많을 거예요. 이곳 라이브러리에는 400여 점의 하드웨어와 800여 점의 소프트웨어가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게임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전 게임들의 추억을 되살려보세요. 여기에는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HMD가 있습니다. 머리를 움직이는 대로 화면을 보여줘서 마치 내가 그 공간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예요. 그럼 이제 3층으로 가보실까요? 3층 히든 스테이지는 컴퓨터가 우리에게 준 일상을 변화시킨 즐거움을 살펴보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알테어 8800이라는 초기 개인용 컴퓨터를 재현해 놓은 곳인데요. 키보드 없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시품은 FDD 오케스트라입니다. 과거의 저장 장치였던 플로피 디스크를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오픈소스 하드웨어인 아두이노를 이용해 미디 파일을 연주해주는 장치예요. 이 부분은 박물관의 하이라이트인 오픈 수장고입니다.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서는 관람객분들이 소장품을 직접 작동해 볼 수 있도록 수장고의 일부를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박물관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인데요. 연령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관람과 함께 꼭 참여해 보세요. 지하 1층 스페셜 스테이지 특별 전시관의 크레이지 아케이드입니다. 입구에 놓인 이 초록색 아케이드 게임기는 컴퓨터 스페이스로 1971년 출시된 세계 최초의 상업용 게임기를 복학한 것입니다. 최초 비디오 게임 회사인 아타리에서 만든 퐁이라는 게임이에요. 정말 단순해 보이는데 당시에는 줄을 서서 할 정도로 큰 인기였다고 해요. 이쪽으로 오시면 오락실에서 했던 다양한 게임들이 있는데요. 용호의 권, 철권, 킹 오브 파이터 등 대전 액션 게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엘리베이터 액션과 퍼즐 보블, 하이퍼 올림픽 등과 같이 레버와 버튼 한두 개로 조작 가능한 퍼즐 슈팅과 스포츠 게임이 있습니다.